안녕하세요. 왔구나. 안녕하세요. 요 음악 한번 틀고 싶은데. 아, 요즘은 뭐 많이 신나는 일이 없다고 그러세요. 근데 전 신나던데. 우리 선생님들도 신나는 일 뭐 많지 않으세요? 아, 근데 그 신나는 활기차고 재밌는 일, 신나는 일은 내가 만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요즘에는 신나지 않는 일도 많지만 제 마음속으로 될 수 있는 모든 거를 재밌고 아주 신난다는 표현이 좀 어려운 단어인 것 같은데 그렇게 내가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도구로 이용하는 수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간단한 용구를 제가 오늘 준비했는데요. 자, 요렇게 준비해봤어요. 자, 예전에도 제가 탁구공 갖고 한 게 있는데, 탁구공. 예, 하나, 둘, 예, 둘, 예. 자, 이렇게 탁구공을 제가 준비해봤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저희 아들이 커피 있잖아요. 먹는 커피 제가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어르신들과 같이 해도 재밌지만, 나도 즐겁고 집중력을 아주 제대로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앉아서 하시는 분들은 보통 테이블에다 놔도 괜찮아요. 테이블에다 툭 치고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제가 엄청 연습해서 딱 붙는 건데요, 연습 안 하시는 분들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과 같이 컵을 먹을 때마다 모으세요. 모으셔가지고, 자, 하나. 근데 하나는 괜찮아. 두 개 받을 때는 여기 하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되지가 않는다. 보세요. 짠! 오! 이렇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어르신들하고는 한 개로 이렇게 수업을 하고요. 만만치 않죠? 연습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짠! 이 도구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리고 집중력도 요하지만, 어쩐지 뭔가 힘이 주어지지 않나요? 그런데 어르신들하고 같이 좀 신체가 건강하신 분들은 서서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넓혀서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앉아서 책상 위에다가 뚝 놓고, 이렇게 하면 좋아요. 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두 개 들어가죠. 자, 이렇게 같이 하나씩 가지고 하시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해서 한다 할 때에는 집에 뭐 이런 용구가 없으면 저는 집에서 소코리를 갖고 왔습니다. 네, 소코리도 다양한 소코리 있잖아요. 자, 작은 것도 있고, 자, 이렇게 큼직한 것도 있고, 요즘에 소코리도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선생님들은 집에 방문하셔서 어르신들 집에 뭐 있는 이런 도구 같은 거 있으면 같이 어른들하고 하세요. 특히 치매나 인대가 문제 있으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 이번에는 이제 그 테니스 공을 준비했어요. 다이소에 가면요, 제가요, 아까 탁구공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가 1,000원이에요. 10개. 선생님들이 심심할 때 아침 집중력 운동 뭐 집에서 하셔도 되고, 또 어르신도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은 또 이 테니스 볼은요, 6개에 2,000원인가? 뭐, 3,000원인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소코리에다가 어르신들과 앉아서도 짠! 오! 이렇게 받는 거. 생각해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선생님들도 해보세요.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자, 앉아서도, 이렇게. 아니면 어르신들과 같이 던져서 거리를 두고 싹 던져서 서로 받는 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은 우리 옛날에 그 게임 같은 거 하면 딱 이렇게 물풍선 던졌잖아요. 근데 그건 조금 물풍선은 좀 그렇고, 이 공으로 어르신들과 같이 간격을 놓고 던져서 받는 수업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자, 이렇게 도구를 이용한 간단한 수업은 뭐 우리 어르신 선생님들도 잘 아시지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런 부분으로 하십사하고 전달해 드리고요. 응용하세요. 뭐 응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응용. 자, 이렇게 해서 감고, 아니면
이렇게 소코이 조그만 걸로 두 개를 선생님이 준비했는데 이건 뭐 1,000원이면 되던데. 소코리 1,000원? 1,000원?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어르신들과 나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서 어르신 받으세요. 자 하나, 오 잘 받으시네. 셋, 뭐 이렇게 받고 또 아니면 하다가 던지는 것도 하지만 이렇게 튀겨서 짠! 이렇게 받는 수업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건강하신 어르신들이라면 하나만 하지 말고 두 개 넣고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건 뭐 제가 운동해도 재밌더라고요. 네. 어떠셨어요? 이렇게 도구를 이용한 거 오늘 해봤는데요. 또 한 가지 좀 아쉬워서 이번에는 꽃놀이를 하고 싶어요. 꽃, 꽃. 어떤 거냐면 꽃 이름을 대기. 어르신들과 같이 꽃 이름을 대기 이렇게 하잖아요. 꽃 이름을 대기, 진달래 뭐 이런 거 괜찮잖아요. 개나리, 네, 개나리 세 개씩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궁화 뭐 이런 것도 꽃 이름을 서로 대주시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도구놀이도 하고 또 꽃놀이, 꽃 이름 대기. 어르신들이 기존에 할 수, 하기 쉬운 단어를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거로 꽃 이름을 대기 이렇게 박수 한번 놓으셔도 되고, 네. 그리고 진달래 뭐 이렇게 치셔도 되고, 꽃 이름을 대기 진달래 이렇게 하셔도 되고,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응용 한번 해주세요. 자, 그래서 개나리, 진달래, 무궁화 어떠세요? 이렇게 꽃놀이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기 전에 꼭 꽃하는 노래를 꼭 한번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신나게 꽃놀이를 먼저 부르고 꽃놀이, 예, 게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꽃 사시오,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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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꽃이로구나. 뭐니 뭐니 해도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의 꽃, 짠. 오늘 어떠셨어요? 자, 이렇게 도구를 이용하는, 수업. 또, 꽃노래. 또, 꽃. 예, 이름 대기. 자,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좋으셨어요? 예, 항상 선생님들이 응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즐거워야지만, 예, 뭐든지 재밌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꽃 중에 제일 큰 꽃, 제일 값어치 있는 꽃, 제일 아름다운 꽃. 예. 사랑, 사랑의 꽃입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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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꽃이로 굿나.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